오늘은 뭘까? 목사님, 저희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이 속고 있는 성경 속 귀신 이야기들이 뭔지 바로 잡아주셨어요. 귀신들이 현대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지옥을 선포하지 못하게 속여서 크리스천들의 천국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죄나 회개는 모호하고 상투적인 종교 용어가 되어버렸고 무얼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와 회개에 대한 궁금증들을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현대교회는 이미 구원을 확정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 못해서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원래 이 언어라는 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통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죄는 현행법을 위반한 죄 혹은 비도덕적인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전부 죄를 얘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영접기도를 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돼 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시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움츠러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문제는 교인들도 자꾸 자신의 잘못들을 지적을 하면 싫어하죠. 대부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예배를 마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게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지적을 하면 찔리고 찝찝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은혜는커녕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단상에 세우질 않죠. 그런 목사가 있다면 끌어내리고 그리고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간도라 다른 목사 데리고 올게 이런 소리 안 듣잖아. 어머 목사님 최고예요. 그래야지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도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로운 설교를 잘하나 그런 걸 경쟁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대충 성경에 이런 얘기다 하고 두루뭉실 넘어가지 현재 본인들의 죄에 적용하거나 또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치질 않다 보니까 무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현대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사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성경이 좀 써 있거든요.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뜻, 예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결국 성경대로라면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100%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그것을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을 혹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라고 가르치든 간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잣대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목사들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성경을 내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게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속된 교회도 교단도 없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4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열왕기상 18장 24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성경에 나온 대로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이 찾아왔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얻었죠. 이 행복의 비결을 나눠드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방법이 담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특별한 책,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려고 좀 시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씀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나 십일조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무얼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무엇일까요? 글쎄, 뭘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는 목적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죠.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건데 말로 주인님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죠.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사실 기도와 말씀이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다른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종이 주인을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함께 있으려고 원하지도 않는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죄가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미혹이 돼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해요. 취사 선택을 해.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아, 이건 이런 뜻이 아니야. 내가 교회를 지금 평생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지옥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 말은 그냥 넘어갑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 되는 말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는 죄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예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죄, 이런 모든 것을 성경 읽어보면 뭐 사실 말씀대로 산 게 별로 없잖아.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그런데 뭐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를 투설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짓는 죄 끊임없이 짓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이 회개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가 있는데 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회개의 태도일까요?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전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죄든 현대의 죄든 문제는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것도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용서가 됐겠지만 미래의 죄는 내가 미래에 뭔 죄를 짓고 나서야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지. 내가 미래에 짓지 않을 죄까지도 당연히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질 예정이니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당연히 미래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잖아 그게. 그럼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잖아.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도 안 하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해 주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 안 되나? 이게 무슨 잣대가 이래? 정확하게 전심으로 회개하는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 받을 리가 없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다시 동일한 그 죄들을 내가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과연 그럴까? 그럼 내가 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봅시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렇지만 내가 전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됐네. 그러면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제가 계속 생각나면 당연히 이거는 아직 진심이 부족한가 보다. 아직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더 보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애들도 잘못하면 뭐 혼내잖아. 그러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얘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때마다 혼내잖아요. 그리고 가짜 눈물도 많이 흘릴 수 있고 말로만 그냥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너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유보할 수 있죠. 그럼 계속 네 마음을 보여봐라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한번 용서했으니까 다시 용서해달라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제가 자꾸 생각이 나면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더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뭐 해결 안 와도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용서해 주셨나 보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지 내가 한번 했으니까 이거는 됐어 다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은 진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생각나지 않은 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회개 안 하면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서 불안에 떠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다른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나지 않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다 그러면 생각 안 나겠지. 그렇지만 내가 진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되는 거고 생각이 안 나는 것들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바로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늘 그 지어왔던 죄들은 다시 지을 확률도 많고 또 질 개연성이 많은 것들도 있고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것도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죄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날마다 수시로 회개하는 습관을 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애쓰는 자에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리를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십니다. 네. 선지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함이라.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에도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폄훼하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이 속여 넣어주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듣는 영혼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검증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 노트.